중앙 에너비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는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으로서 석유가스업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뭐 꾸준한 그런 실적은 꾸준하게 이렇게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유보율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의 움직임을 볼것 같으면 2015년 그러니까 올 초부터 하나의 상승을 좀 보여줬죠. 상승하고 그리고 좀 누르고 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이 이제 좀 다소 조정을 받는에도 불구하고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만은 그런 대로 견고하게 이렇게 주가의 그 상승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자,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홀딩하는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여기 오늘 저점 근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6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가는 추세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관점으로서 유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서 부자아빠 주식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아빠 주식학교에는 18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이죠. 자, 이곳에 오시면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러한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한 수익난 계좌가 공개되는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